우리가 대시를 날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 수백만 대의 대시들을 날리기 위해서 진행해온 과정들이 좀 뭐가 있는지 볼까요? 첫째, 비행기를, 그죠? 프로펠러를 제거한 제트기에서 날개를 제거한 하이프루프에서 여기다가 새총을 없앤 거예요. 새총을 없앤 대시가 된 거예요. 하이프루프는 새총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새총으로 딱 쏘는 거예요. 그게 하이프루프입니다. 근데 새총 자체를 없앤 거예요. 그게 대시입니다. 4세대 비행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붙이는 거죠. 마찬가지 블록체인에서 채굴을 없애서 2세대가 나오고 투표를 없애서 3세대가 나오고 4세대는 컨센서스 자체를 없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어떤 라이어 프리 월드, 진공세계, 그죠? 아무도 거짓말할 수 없는 진공세계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저희가 제시하는 답이 견우와 직녀입니다. KNO, JNO, 견우예요. KNU죠, 견우. KNU, 이거 그냥 견우라고 하는 말을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KNU가 된 거예요. KNU 하면 견우 비슷하잖아요. JNO 하면 직녀 비슷하고. 직녀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쓰면 너무 길어서 짧게 표현한 겁니다.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컨센서스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We don't need consensus anymore. Anymore. 더 이상은 컨센서스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픈넷은 블록체인에서 컨센서스를 마이너스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브레인을 제거한 겁니다. 왜 제거했느냐니까. 이렇게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을 마이너스 해야만이 블록체인이 꿈꾸는 블록체인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도출되더라는 거죠. 견우와 직녀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면 일단 수십만 개의 펑션들이 그 각각이 다 견우입니다. 이 견우들이 해시를 생산해요. 그 해시는 자신들의 리턴 값, 아웃풋으로부터 해시를 생산하는데 이 해시가 스트링. 이 스트링은 문자이라는 말이 아니라 실입니다. 실. 실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천 개의 펑션들이 직녀죠. 직녀들이 이 해시들을 짜는 겁니다. 견우가 생산한 해시들. produced by 견우가 생산한 스트링들을 짜는 것이 직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패턴을 가진 직물. 이게 너무 추상적인 표현인데 코드를 간단히 보면은 코어 모듈을 보면은 지금 오픈에시 플랫폼은 굉장히 방대한 플랫폼입니다. 수천 개의 기존에 이미 있는 것들만 해도 수천 개의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이 펑션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스테이트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이 펑션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또 설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정말 방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방대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핵심은 한 가지예요. 핵심은 한 가지인데 그 핵심이 뭐냐니까 짜는 거예요. 실을 짜듯이 이 펑션들 각각이 생산하는 데이터들을 짜내는 겁니다. 그게 견우와 직녀입니다. 견우는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거예요. 견우. 그래서 부가를 할까요? 그러니까 수십만 개의 모아된 펑션 Manage the state of the world. 세계의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거죠.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말 우리가 지난 강의 초입에 말씀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스테이트가 핵심이에요. 모든 프로그래밍의 핵심은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스테이트들을 생산하고 새로운 스테이트를 낳고 나은 스테이트를 기록하고 또 새로운 스테이트를 낳고 또 나은 스테이트를 기록하고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 프로그래밍의 코드가 동작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란 펑션들을 우리가 견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KNU 발음이 견우랑 비슷해서 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펑션들이 생산한 데이터, 그죠? 각각의 펑션들은 어떻게 되나요? Each function shall return data. 이 데이터를 우리가 output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output이라고도 하고, 뭐 일단 output이라고 할게. data output입니다. 이것을 하고 그런 다음에 some function, some special function. functions shall weave the hash so from the data of each function. 이렇게 역할이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ach function of the above라고 할게요. above 10만 개 이상의 function들. 10만 개 이상의 펑션들 위에 있는 이 펑션들 말하는 거예요. 이 표시를 파란색으로 해놓으면 좀 더 정확히 의미가 되겠네요. 10만 개 이상의 펑션들의 데이터를 리턴을 합니다. 그것들이 이 펑션들이에요. 이 펑션들 각각들이 다 데이터를 아웃풋을 하는 거죠. 이렇게 리턴 값이 있죠. 그죠? 리턴을 하고 이렇게 리턴한 이 펑션들의 역할은 뭐냐니까 세 개의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세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금융도 있고 의료도 있고 교육도 있고 물류도 있고 택배도 있고 교통도 있고 정부 시청 도청 모든 중국집에 짜장면을 팔고 뭐 밀가루를 팔고 밀가루를 생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들이에요. 이 모든 데이터들을 수행하는 역할이 바로 이 펑션들의 역할입니다. 이 펑션들이 밀가루도 만들고 밀가루도 반죽하고 짜장면도 만들고 단무지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단무지를 만들면 단무지가 이 펑션들의 리턴 값이죠. 그 리턴 값, 단무지 오늘 10개 만들었어. 10개의 단무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팩트, 그것이 특정한 펑션의 리턴 값이고 그 리턴 값을 예로부터 해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각 펑션들의 또한 역할입니다. 그죠? 각 펑션들이 리턴 데이터 and라고 해야 되겠네요. 해시 from the data 혹은 hash of the data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일부 특수한 펑션들 special function들이 이 hash 그죠? from the functions above라고 그럴까요? above function 이렇게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의 진공, 거짓말이 있을 수 없는 특별한 공간, 특별한 진공 상태의 공간을 만드는 메커니즘은 이걸로 다 결정이 납니다. 수십만 개의 펑션들이 세 개의 스테이트를 관리합니다. 여기 있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수십만 개의 펑션들이 세 개의 스테이트를 관리하고 세 개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 개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스테이트고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것도 스테이트고 내가 오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 것도 스테이트의 변화이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것도 스테이트의 변화입니다. 그죠? 오늘 햇빛이 좋아서 나뭇잎이 1cm, 1mm 자란 것도 스테이트 변화이고 밭에 있는 곡물이 자라는 것도 스테이트 변화이고 그죠? 모든 것이 스테이트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러한 스테이트를 변화하게 만들고 실제로 스테이트를 변화시키는 동적인 역할을 하고 또한 변화된 스테이트를 기록하는 정적인 역할도 하는 것이 이 펑션들입니다. 이 펑션들이 제가 10만 개로 적어놨는데 사실은 100만 개 이상의 펑션들이 필요할 거예요. 100만 개 이상의 펑션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펑션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브레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
그것이 견우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와 같은 견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10만 개 이상의 펑션들 각각이 어떤 리턴 데이터를 리턴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아웃풋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데이터의 해시를 또한 리턴하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컴퓨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데이터라고 하는 거, 프로그램이라는 거, 블록체인의 거래라고 하는 게 또 뭐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거래는 뭐고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건 뭐예요? 그거 다 펑션이에요. 트랜잭션도 펑션이고 다 펑션이에요. 모든 것은 펑션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IT 시대제, 정보, 컴퓨터를 쓰는 사회에서 컴퓨터를 쓰는 사회, 우리나라 등 컴퓨터를 쓰고 있죠. 우리나라의 모든 업무는 컴퓨터의 펑션, 프로세스, 프로시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펑션들이 매 호출되어 동작할 때마다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조그만한 변화, 짜장면 소스를 만든다거나 단무지를 쓴다거나 아주 작은 변화들을 각기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얘네들은 해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데이터에 대한 해시. 그런 다음에 그 해시를 특별한 펑션, 일련의 특별한 펑션들이 받았어. 그죠? 받았어. 얘네들이 그 해시를 짜는 거예요. 위버. 서로. 서로 해시와 해시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횡으로, 수직으로. 그죠? 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펑션들을 우리가 진호라고, 직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녀. JNO. 직녀 역할하는 펑션들이죠. 그죠? JNO는 JNO JNO's 해야 되는 복수야. 뭐 JNO라고 할게. Weaver's hash 이걸 어떻게 짜느냐니까 horizontally 첫째 boss라고 할까요? boss horizontally and vertically. 이거는 time의 의미고 앞에 있는 거는 시간의 의미예요. 시간. 공간. space.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판매한 것들 오늘은 10개 팔았고 내일은 20개 팔았고 모레는 15개 팔았고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적으로 매일매일 변화하는 짜장면의 판매량을 서로 간에 해시로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버티컬리 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록을 절대 고칠 수가 없죠. 만약에 과거의 기록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1년 전에 짜장면을 10그릇 팔았는데 그것을 100그릇 판 것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그 1년 전에 그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짜장면 판매량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버티컬하게 해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호라이전탈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짜장면을 판매한 펑션이 생산한 데이터, 짜장면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데이터와 밀가루를 반죽하는 펑션의 데이터로부터 나온 해시를 서로 연결해버리는 거죠. 그게 호라이전트리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는 그 뭐의 펑션은 밀가루를 생산하는 공장의 데이터 펑션이 생산하는 데이터와 또 연결하는 거죠. 밀가루를 생산하는 공장의 펑션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해시는 그 밀가루 공장이 사용한 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공급 사업자가 동작한 구동한 펑션이 생산한 데이터와 다시 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짜장면과 단무지와 밀가루와 밀가루 공장과 한국전력과 전봇대와 한국전력이 세금을 내는 국세청과 이 모든 것들의 펑션들이 서로 간에 엮이게 되는 거죠. 서로 짜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을 판매 1년 전에 내가 판매한 짜장면 10그릇 팔았는데 100그릇 팔았다라고 데이터를 받고 싶으면은 시간적인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날 이후에 판매된 짜장면 개수들을 몽땅 다 그날 이후로 판매된 짜장면 개수로부터 만들어진 해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시들을 몽땅 다 바꿔주는 걸로도 가능해요. 그것만으로도 1년 전 장부를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짜장면 판매량과 밀가루 반죽 펑션과 또 뭐 한국전력의 한전 전기 생산 펑션과 국세청의 세금 부과하고 산정하는 펑션들의 데이터가 엮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는 게 됩니다. 이게 진공상태란 말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서로 횡으로, 시간적으로, 종으로 서로 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직물이 형 짜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거짓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모든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를 감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컨센서스 프리한 진공상태의 세계입니다. 누구도 거짓말 할 수 없는 세계가 만들어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이 회심입니다. 이렇게 짜여진 직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 누군가가 자료를 조작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분식 해결을 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조작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은행 잔고를 조작하려고 한다거나 하여튼 진짜가 아닌 거짓 데이터를 생산하려고 한다. 성적표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잡혀가요. 어떻게 잡혀갈까요? 그게 또한 특별한 펑션들, 금강이라고 불리는 펑션들입니다. 금강은 불교의 금강 역사에서 나왔어요. 이 금강 역사가 뭘 하는 아이템인지, 아이템이란다 캐릭터인지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강 역할을 하고 있는 펑션들이 0.001초, 1000분의 1초, 좀 시스템을 조금 비싸게 돈을 조금 들이면은 1억분의 1초 이내에 잡아냅니다. 제가 성적표를 살짝 받고 싶다.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고 싶다. 은행 잔고를 어떻게 하고 싶다. 밀가루 유통기간이 지났는데 지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싶다. 사실은 일주일 전에 잡은 물고기인데 어제 잡은 물고기 아주 싱싱한 해산물인 것처럼 쏘이고 싶다. 0.00001초 1억분의 1초 이내에 발각돼 수밖에 없음. 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오픈해시입니다. 완전한 진공상태. 거짓말로부터 진공인 상태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컨센서스가 필요하지가 않죠. 블록체인이 꿈꾸었던 이상. 그렇죠? 중간자, 누군가 건의, 정부의 보정, 혹은 은행의 보정, 은행이 증명하거나 졸업증명서, 대학이 뭐 보증하거나 이런 중간자가 보증하지 않고서도 데이터 그 자체를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견우와 직녀로서. 그리고 금강으로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코딩하느냐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너무 멋지고 너무 이상적인 것 같은데 과연 이걸 실제 어떻게 코딩 코드로 구현하느냐는 거죠. 일단 OOP는 안 됩니다.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의 최대 단점이 State Management예요. State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FRP입니다.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이죠. 그런데 저희가 FRP도 해봤어요. FRP도 안 돼요. 이걸로도 될듯될듯 하면서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니까 패키지 매니지먼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패키지 매니지먼트가 너무나 많은 수고를 사람을 피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팀 중에 한 명 코딩하는 친구예요. 코딩하는 친구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OP와 FRP로 할 수 없는 것을 구성해 보겠다는 거죠. 그 친구가 들고 놓은 것이 바로 SF 펑션, 소셜 펑션이에요. 소셜 펑션은 페이스북에서부터 사람을 제거한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람을 마이너스한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나온 것이 소셜 펑션입니다. 마치 펑션들이
서로가 서로를 팔로우하고 언팔로우하고 블락하고 뭐 좋아요 누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알고리즘을 구성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보고 있는 요 구성입니다. 여기 있는 구성들이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걸 이제 코딩을 해 나갈 거예요. 저와 같이 쭉 코딩 이 펑션들 각각이 지금 현재 인풋과 아웃풋과 썸머리만 요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내용을 코드로 작성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툴들이 CycleJS라고 하는 Node.js 프레임워크 하나와 그리고 Haskell이라고 하는 Haskell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이용해서 코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걸 해왔는데 뭘 했느냐를 보니까 우리가 한 거는 그냥 각각의 시스템, 그죠?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더스트리라고 해야 되나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핵심, 코어, 핵심을 마이너스한 거예요, 전부 다. 다 마이너스를 해온 겁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한 게 뭐였죠? 비행기에서 날개를 마이너스 했어요. 그래서 오픈댓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비행기와 하늘을 이렇게 생긴 터널과 비행기로 만든 거죠. 이거는 지금 하이퍼루프의 사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오픈댓은 시제품 샘플도 아직 안 나왔어요. 이론만 지금 정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OP로부터 클래스를 마이너스 해서 FRP가 나왔죠. 펑셔널 리액티브. 이건 저희가 한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FRP로부터 다시 재차 SF가 나왔죠. FRP에서 뭘 마이너스 했나요? FRP에서 패키지 매니지먼트를 마이너스 한 거예요. 그게 SF입니다. 더 이상 패키지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코딩 패러다임, 코딩 패턴이에요. 그게 SF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했나요? 기존의 월드 와이드 웹에서 XMPP 페더레이션으로 마이너스 했습니다. HTTP 프로토콜을 마이너스하고 그 자리에다가 XMPP 프로토콜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의 모토가 탈중앙화잖아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된 진공의 웹, 거짓말이 있을 수 없는 웹을 기존의 웹과는 별도의 웹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게 스페이스 웹입니다. 스페이스 웹은 기존의 웹을 마이너스 한 거예요. 기존의 웹에서 HTTP를 마이너스 한 거죠. 기존의 웹의 심장이 HTTP예요. 그죠? 그걸 마이너스 한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그죠? 마이너스 컨센서스를 마이너스 한 겁니다. 그죠? 블록체인에서 컨센서스를 마이너스해서 견우와 직렬을 도출한 거죠. 다 심장이에요. 다 심장을 다 마이너스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는 우리가 예전에 MIT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MIT에서 같이 했대 리눅스로부터 리눅스를 마이너스해서 OLPC의 슈가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OLPC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저희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운영체제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리눅스 코드의 90%를 마이너스해서 OLPC의 이 컴퓨터의 OS인 슈가를 만들어냈죠. 다 마이너스로 한 겁니다. 아, 뭐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얘기가 길어졌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처음에 뭘 목표로 했던 건지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뭘 하려고 했었나요?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했던 거는 수많은 대시들, 그렇죠? 수많은 대시들이 항상 참된 데이터만을 퍼블리사이즈하고, 그렇죠? 만약에 하나의 대시가 거짓말하게 되면은 모든 시스템 수백만 대, 수천만 대, 수억 대의 대시들로 구성된 전체 교통물류 체계가 붕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어떤 대시들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은 there shall be no centralized control tower.
in the world. 어떤 세계의 어떤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컨트롤 타워 없이도 이러한 것들이 동작될 수 있는 그죠? Decentralized. Decentralized 어떤 트래픽 and logistics infrastructure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럼 과연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됐느냐는 거죠. 가능하게 됐어요.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지. 첫째, 한 대의 원 대시죠. 한 대의 대시 얘는 에어라인일 수도 있고 에어플레인일 수도 있고 대시라고 하는 시속 1200km로 플레인 날아가는 비행기일 수도 있고 땅속의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초고속열차 그래서 하이스피드 트레인일 수도 있고 혹은 서브웨이일 수도 있고 혹은 엘리베이터일 수도 있어요. 원대시가 run, how to drive라고 해야 되나요? fly라고 해야 되나요? 봐요. machine learning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numerous 대시죠. optimal 트래픽 플랜이라고 할까요? 트래픽 플랜. 그러니까 determine the path and the time of each dash입니다. 각 dash들이 언제 출발하고 언제 도착하고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dash들이 수백만 개 있을 수가 있죠. 수백만 개의 dash들로 구성된 교통 물류 시스템 의 어떤 최적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플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Of a nation 어느 한 국가 or a society 어느 한 사회 or the world can be derived from by 뭐예요? 마찬가지 머신러닝으로 자 그럼 한 대가 주행하는 방법도 머신러닝으로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었고 수백만 대, 수천만 대의 대시더를 이용해서 최적의 어느 한 국가의 교통물류 계획을 작성하는 거 매일 작성하고 매 시간 작성하고 매분 작성하는 거예요. 매 초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머신러닝으로 가능하죠. 또한 We can trust that each dash produces only true data and there can't be forgery of data or data forgery. 그리고 데이터는 위 변조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없는 시스템을 구성했죠. 이건 뭘로 했나요? 바로 오픈에시로 구성했죠. 그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수천만 대, 수백만 대, 수억 대의 대시들이 전 세계에서 교통과 물류를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This system shall reduce라고 해야 되나요? The cost of logistics, traffic 교통 비용이죠. 그죠? Of a nation to less than 10분의 1 of a current cost. 지금 한국의 교통물류 비용이 연간 60조에서 70조 원이에요. 교통 직접 비용, 간접 비용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 6, 70조 원의 비용을 10분의 1인 6, 7조 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해결 방안들을 다 제시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이 세 가지들 있잖아요. 머신러닝 부분과 그리고 한 대의 대시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머신러닝과 수백만 대의 대시들을 동시에 운용하는 데 필요한 모듈을 도출하는 머신러닝과 그리고 어떤 데이터도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러한 코딩 아키텍처 그죠?를 구성하는 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체계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 체계를 우리 주피터 팀에서 코딩하는 친구가 이걸 했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름을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 오픈에시 플랫폼이 바로 여기 있는 요겁니다. 수천 개의 펑션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구성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제 코딩을 진행을 쭉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The Core Technology of OpenSea 플랫폼이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저희와 함께 같이 진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군요. Working on Machine Learning Blockchain. 지금 보면 이 부분 BC 라인이 블록체인이고 등등 있는데 이 부분 따로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한 걸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일단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는 진공의 세계를 구성했습니다. 그게 스페이스 웹입니다. 이 스페이스 웹은 오픈에시 플랫폼을 구성하는 수십만 개의 펑션들이 동작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동작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공간은 추상적인 공간입니다. 특정한 서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P2P 방식으로 토렌트 형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서버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들 수없이 많은 스마트폰들이 서로 연동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F 플랫폼도 구성을 했습니다. SF 플랫폼은 뭐예요? 누구나 패키지 매니지먼트, 패키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자기가 원하는 펑션의 인풋과 아웃풋을 특정 인풋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아웃풋이 올 수 있도록 중간에 코드만 작성하면 그냥 돌아가는 그러한 플럭 앤 플레이, 끼우면 그냥 돌아가는 그죠? 그러한 레고 형식으로 조합 가능한 코딩 패러다임입니다. SF 플랫폼은 그 기초는 FRP예요.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입니다. FRP는 근데 지금 우리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패키지 관리가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Node.js 같은 경우, Node 패키지 매니지먼트, Node 버전 매니지먼트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서 패키지 매니지먼트도 제거하고 버전 매니지먼트도 마이너스 한 거예요. 다 마이너스에서 구성된 것이 SF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without 블록체인.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을 마이너스한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이 오픈에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4세대라고 이름 붙인 이유입니다. 컨센서스를 마이너스 한 거죠. 그렇죠? 컨센서스라고 할까요? 센서스. 컨센서스 없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또 별도의 주제로 한 서너 시간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OpenBet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어요. OpenBet은 B는 브레인입니다. 뭐냐니까 각각의 펑션에 지능을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펑션들이 사람처럼 지능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OpenBet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별도의 주제로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구성된 것이 바로 오픈에시 플랫폼이죠. 오픈에시 플랫폼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스페이스 웹과 SF 플랫폼과 오픈에시와 오픈배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네 가지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고 드디어 와 프로블럼 솔버들 드디어 우리의 이상이 제4세대 항공기 날개 없이 시속 1200km로 날아갈 수 있는 땅속의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오픈데시라고 하는 항공기를 우리가 이제 정말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이론적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한 거예요.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큰 기술을 개발해 나갈 때는 일단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점을 다 뽑아내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모든 해결 방안을 다 구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동작하는지 필드 테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필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굉장히 긴 거리, 먼 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픈 대시를 구성할 때는 4세대 항공기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얘는 지하철로도 쓸 수 있겠고 기차로도 쓸 수 있겠고 엘리베이터로도 쓸 수 있겠네 하는 것이 사이드 이펙트였어요. 마찬가지 오픈 대시를 우리가 구성한 것은 오픈 대시를 가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픈 대시가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가 진짜라는 것. 각각의 대시가 나는 지금 어디 있고 지금 시각은 몇 시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손님은 몇 명 태우고 있고 지금 시각은 몇 시 몇 분 몇 초이고 이러한 정보들 수백만 대가 쏟아내는 데이터들 중에 거짓 데이터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을 기술적으로 증명하고 기술적으로 담보하는 방법으로 만든 게 오픈해시고 그런 오픈해시가 동작하는 플랫폼이 오픈해시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오픈해시 플랫폼이 굉장히 재밌는 사이드 이펙트를 부수 효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게 뭔지 정말 놀라운 부수 효과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부수 효과를 가졌는데 그것을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